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333페이지 전후가 되겠죠. 살전 5장 19절. 네, 살전 5장 19절.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우리 건우 형제를 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9절 우리 승민이거든 승민이. 설령을 소멸치 말며. 네, 오전 예배 때는 설령을 소멸치 말며 했는데 오후 예배 때는 엄마가 옆에서 고치셨는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기 성도들이 꽤 많았으면 아마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네? 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원어, 헬라어 상에 우리가 원어를 참조해 보면, 이 소멸치 말며라는 이 단어가요. 끄지 말며. 네, 끄지 말며. 그 불을 꺼뜨리지 말며. 또는, 멸하지 말며. 또는 해방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지도 말고, 성령을 끄지 말라. 끄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성령과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건 성령과 분리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볼 때 어떤 뜻이 되냐면 성령과 따로 행하지 말며 이게 가장 원래 적합합니다. 성령과 분리되지 말며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마 그게 될 거예요. 성령과 나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든 떠나시든 우리가 그분과 나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멸망이죠. 그분과 내가 따로 노는 게 그게 멸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뭐예요? 만약 우리가 있잖아요. 한 가정을 꾸미는데 꾸리고 사는데 아빠하고 따로 놀아. 밥을 먹을 때도 아빠 식사하세요. 말도 안 해. 지들끼리 먹어, 그냥. 예? 아빠가 나갔다가 들어와도, 나가더라도 아는 채도 안 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환희야. 성적이 많이 떨어졌네. 더 힘내라. 왜 참견이에요? 왜 참견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아빠가 뭐 언제 나한테 신경 썼어요? 그러면서 빠득빠득 대들면 안 되죠. 설령 부족한 아빠라도. 아, 안 그렇죠. 알죠.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성령과 나뉘지 말며, 또는 성령의 역사를 막지 말며, 따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놀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과 따로 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는 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다고요? 멸시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따로 노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나요? 소중히 여기지 않죠. 멸시해버리죠. 참으로 그 제가 이제 건우 형제 이제 나팔스 목사 설교가 우연찮게 유튜브에 내 설교를 올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를 올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유튜브를 여러 번 열었지만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우연찮게 미국의 집사님이 나팔카페 설교를 못 듣기 때문에 다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영상이 안 들린대요. 그거를 보려고 그러면요 몇 시간을 기다려야 이 플레이가 됐다가 멈췄다 됐다 멈췄다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열었는데 너무 쉽게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는 그냥 따다다닥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요. 안 돼. 사람의 힘으로 뭐 해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개척해가지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꼬꾸라지는 거예요. 구원론 설교도 어느 날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래요. 어느 날은 아니래요. 아니야. 이 구원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어느 날은 아니래.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래. 그러니 그렇게 그게 왜냐? 사람의 힘으로 목회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목회하니까 구원론마저도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정말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 그렇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나팔스 목사를 부를 필요도 없고요. 저를 한국교회를 깨우라고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은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절대 몰라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나팔스 목사가 지금 외치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 신학교를 좋은 곳 나왔어요. 뭐,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죠? 제가 어느 사이트에다가 제가 어느 대학교, 신학교 말고 제가 어느 대학교를,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온 게 있잖아요. 어느 대학교? 제가 그 대학교 나온 누군가를 찾으려고 그 어느 대학교 나온 걸, 그걸 올려야 그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올려놨더니 어떤 믿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랑하려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나온 경력은 제가 안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신학교 나온 건 올리지도 않고 뭘 그 숨기냐고. 숨기는 게 아니죠. 그거는 개인의 자유잖아. 개인의 자유. 그거는 개인 사이트인데 그렇지 않겠죠. 개인 사이트에 제가 신학교를 나왔냐 안 되는 걸 올리는 건 제 자유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 나온 자료를 올린 것은 제가 또 타당한 또 이유가 있었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남의 어떤 내용 그러니까 남의 삶에 대해서 내 판단으로 그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잣대로 틀렸니 옳으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때로 쓴소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보듬어야죠. 참으로 누가 이 초라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까요? 네? 정말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한국 교회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 나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선포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다 됐다. 왜냐면요, 저 같은 초라한 자가 저 개척해가지고요, 저는 설교를 안 했어요. 강의를 했지. 인간의 소리를 했을 뿐이에요. 인간의 소리를 했다니까, 인간의 소리를요. 개척해가지고요, 제가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설교할 게요. 설교할 때마다 고민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식구들 있잖아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신학교 나와가지고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 수요일날 설교를 해야 돼. 내가 내일 뭘 설교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목사들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그 어려움을 제가 개척 때 겪었다는 거예요.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심지어는 제가 목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목회 안 한다. 나 목회 안 한다.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땅에 지금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누가 듣겠냐고요. 여러분들 요한이 외칠 때도 누가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듣습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그 소중함과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가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너는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심지어 제가 이 그 신자와 신자 간의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죽었거나 또는 배우자가 가늠한 경우 외에는 부부가 갈라설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실수해서 갈라섰다 하더라도 재혼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한몸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가를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재혼하지 말라고 제가 썼었어요. 재혼하게 되면요. 한몸된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몸을 또 썩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가능합니다. 믿지 않을 때는. 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의가, 너희의 거룩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거룩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성령이 못 들어가고 써있어요. 그 사람들은 에이, 그건 보험사에 주님이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랑 있잖아,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겁주려고 주님이 겁주려고 너희의 의가, 너희의 바른 생활이, 너희의 거룩이 바리새인의 거룩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을 못 들어간다? 겁먹었지? 겁먹었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겁먹었지? 그렇게 하시려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복음을 받은 자는요.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은요. 거룩한 시민권이에요. 거룩한 시민권. 여러분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환희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어떤 게 그걸 딱 봤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일 때는 법이 가벼워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 어른들이 가는 그 감옥에 안 갑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되지 않은, 특별히 이제 14세, 15세 이하의,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14세,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더 법이 가볍습니다. 왜냐? 판단력이 흐리니까 봐주는 거예요. 많이 봐줘서 법을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딱 봤잖아요. 이제는 온전히 이 땅에, 한마디로, 이 땅에 온전한 시민이에요. 그때부터는 뭐가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이 돼요. 봐줄 거 없어요. 주민등록증 다 봤잖아요? 도둑질하죠. 형량이 무거워요. 14세, 15세 아이들이 설령 살인을 해도요,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살인한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걸 뭘 말해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빠진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얼빠졌다 그랬죠?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넉나간 사람들까지도 라고 말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유튜브가 이게 무서운 게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매일 단 한 사람이라도 강탈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신도 살고 남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아팔스 목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또 많이 있죠.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겸손하고 저보다 더 주님의 그 정말 뛰어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 밑바닥이죠. 저는 제일 하수예요. 하수. 아팔스 목사는 주님이 쓰는 도구 가운데 제일 부족한 자입니다. 제일 연약하고. 그런데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전 세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주님 오시는 날짜를 아냐? 제가 이단입니까? 저는 절대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고요. 어떤 천사도 몰라요. 오직 성부만 아십니다. 성령도 모르세요. 여러분. 예? 성령도 모르세요. 이게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그 겸손의 법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누가 높다, 누가 낮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맡음과 분량.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석상까지 나가야 되죠. 아, 그런 자가 있냐고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저는 모르지만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아팔스 목사까지 들어서 이 천안자까지 들어서 왜요? 전 가진 게 없잖아요. 전 가진 거 없어요. 교회 재정 통장에 있는 돈이요? 그게 제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지.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비양심적으로 돈을 쓴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저같이 미련하고 저같이 쪼다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겠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없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래요. 살아 꿈틀거리는 자는 어디를 통해서는 살게 돼 있어요. 심지어 주님은요.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지. 악인에게도. 그래서 유튜브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정말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있고요. 성령의 단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올 자는 따라오라는 거죠. 예?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가 필요 없다면요. 주님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신앙 말씀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어! 믿었냐? 영원한 구원! 끝! 여러분들, 그거 외에 필요 없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왜 주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을까요? 얘기도 좋으니까. 얼마나,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얼마나 급박하면 저같이 천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돌팔매질 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유튜브까지 열어서 거침없는 하이킹. 거침없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 성품을 알기 때문에 거침없는 그 벚꽃을 주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많은 주님이 쓰시는 영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천한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자, 한 번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른다고 제가 어저께하고 그저께 유튜브 설교를 보니까 어떤 목회자가 제가 어떤 교단이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데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우선은 자기도 죽고요. 남도 죽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거룩해서 그 구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란 말 아니에요. 나팔수 목사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야 돼요. 구원받으라고 제가 거룩하라. 구원받으라고 여러분들 뭐 절제해라.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음란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음란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가지고 음란을 뿌리쳐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처럼 이렇게 얘기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다 틀려먹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잃은 거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사단 복음이고 그거는 마귀랑 춤추는 복음이고요. 그거는 마귀와 섞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 밑에 성도들은요. 아주 극소수를 빼놓고 전멸합니다. 왠 줄 알아요? 리더가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리더가 그렇게 인도하면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거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무감되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죄를 범해요. 그때는 양심이 있어요. 계속 그 양심이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다가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럼 뭘로 위로 삼아요? 맞아. 우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구원됐지. 그래,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설마 내 구원 잃어버리겠어? 이런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지금 약 2000년 동안 헤매다가요. 194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왔는데요. 돌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년 정도는 아니겠죠? 서서히 예수 믿는 속도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